오늘은 그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몇년 전부터 하려고 했다가 계속 미루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성경에서 빛과 소금이란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또는 빛이 되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 그 소금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소금에 대한 인연도, 그 우리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그냥 단순한 만남이나 선택이 아니라, 그게 필연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그런 말한 게 너무 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게 처음 소금 이야기를 들었던 경우는 약 5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전쯤에 제가 처음 유튜브에 강의를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을지로에 조그만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을지로에 쭉 있었는데, 제가 그 처음 그 강의 중에 이제 많이 올린, 이제 초창기에 올린 강의 중에 타로 카드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로 카드 강의를 올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가 타로 카드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타로 카드, 실제로 이제 타로 카드를 봐주면서 그게 직업이신 분이셔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얼쑤는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타로 카드를 책으로서만 타로 카드를 공부를 했지, 진짜 전문가에게 타로 카드에 대해서 들어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을지로 근처에서.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이 꽤나 젊은 분이셨는데, 모르겠어요. 한 30대 초반이나 20대 말이나 이 정도 젊은 분이셨는데, 저하고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마디도 타로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소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에 메시지라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조그만 통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소금, 여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는데 소금을 먹고 너무너무 건강해졌다. 그래서 소금이 몸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TV라든지 이런 데서 알고 있듯이,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저한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별 이상한 사람 다 봤네.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김정민 박사님이 그 고대사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날. 거기에서 보자 그래요. 그래서 아침 잘 됐구나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물론 이제 김정민 박사님은 그날 처음 만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 조성재 분이라고 해갖고 한국 무속을 연구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그날 뒤풀이가 있었어요.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그래서 한제 기억으로는 한 7명 정도 사람들이 같이 이제 뒤풀이에서 술도 마시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자꾸 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근데 그분은 한60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남자분이 자기 자신이 암에 걸렸었답니다. 그런데 암도 췌장암이어가지고 온몸에 전신이 다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불가능하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선언을 받고 그 자연 치유하는 데를 찾아갔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주로 하는 요법이 소금 요법을 실시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조그만 봉지에다가 함초라는 거,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사는 거기 짠물을 먹고 사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 자체가 좀 짜거든요. 그걸 함초를 말려가지고 그걸 가루를 분말을 낸 거를 이제 함초 그건데 자기가 그거를 먹고 암을 완벽하게 다 고쳤다. 온몸으로 퍼진 암을 완벽하게 다 고쳤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소금에 대해서 소금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선전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자기 완전히 그 소금 매니아가 된 거죠, 이제. 자기 몸을 다 고쳤으니까, 실제로 자기 체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함포, 그러니까 함초 그 가루를 저한테 매포를 주더라고요. 가서 먹어보라고. 그래서 와서 좀 먹어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는 소금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조사를 안 해,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소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보라는 게뭐 보통 사람들처럼 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한번제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댓글을 쓰는데 그 양반이 인산 김미룬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인산 김미룬, 인산 주견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기까지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제 블로그에 와서 그러면서 그 소금 예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댓글 달아놓은 거뭐 링크 걸어놓은 것을 따라가지고 그 인산 김미룬 선생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을 읽어야 될 분량의 엄청난 자료가 있더라고. 소금에 대해서라든지 그 김우른 선생에 대해서. 그러다가 아, 소금이 좋은 것이로구나.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야, 이게 소금이 뭔지 한번 여기 알아보자. 그래 가지고 유튜브에 소금에 대한 강의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박사라고 치시면 여러분 물박사라고 치면은 여기 지금 현재 그 박의규라는 분이 뜰 거예요.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그분은 동물병원의 원장님이셔요. 동물병원의 원장님이신데 이분을 직접 몇번 만났어요. 한 대번 정도 만난 것 같네요. 광양에 가서.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날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그분은 제가 한 처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그 을지로에서 그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부터 벌써 제가 그 혈압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혈압약도 참 이상한 계기로 먹게 됐어요. 제가 그 전전에쯤 해가지고 통풍이 발병을 됐었거든요.
근데 통풍이 발병이 되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녔는데, 통풍 때문에 그 발작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심할 때는 뭐한두 달에 한번 정도 발작이 왔어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이에요, 통풍이라는 게. 그 발작이 한 심할 때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발작이 오니까 제가 계속 또 통풍약을 먹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통풍에 걸렸을 때 그때 혈압이 140 정도였어요. 그런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거기 저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혈압약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통풍 약 속에다가. 근데 그걸 몰랐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140대부터 혈압약을 먹었었던 거죠. 그리고는 통풍에 대한 약을 먹으면서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어요. 아주 너무 많이 쇠약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차를 운전해도, 고속버스 운전을 해도 6시간 동안을 한 번도 쉬지 않고도 갈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그런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그전에는 30분 거리를 가는데도 차를 두 번을 세워야 했어요. 너무너무 그 피로감이 그렇게 많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통풍약 때문이라고 생각해갖고 통풍약을 끊어버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온갖 그 통풍에 해롭다는 거는 무조건 금지하고, 그리고 통풍약을 끊었어요. 일부러 안 먹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아까 소금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통풍약을 끊으니까 당연히 혈압약도 끊게 된 거죠. 왜냐하면 통풍약 속에가 혈압약이 같이 있었으니까. 혈압약이 끓으니까 혈압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 뒤로. 아, 그 뒤로 혈압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160이 좀 넘는데, 혈압이 16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혈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왜냐하면 혈압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혈압약도 안 먹었거든요. 혈압약을 먹으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혈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물 박사님 강의를 듣고 그물 박사님과 직접 만나고 나서 혈압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로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양반이 추천해주는 소금물을 만들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한 3개월 정도 마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어떻게 사소한 일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그런 걸 귀찮아해요. 매우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좀 좋아지면은 또 완전히 잊어버려요,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소금물을 마시고 매우 좋아졌었는데, 몸이 아니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 소금물에 대한 신경이 끊어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소금물을 또안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저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받을 때마다 혈압이 16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무조건 혈압약을 먹어라 그래갖고 혈압약을 사다 놓고는 혈압약을 그거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뒷골이 당기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됐죠.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약도 먹지도 않고 그냥 그걸 견뎌봤는데, 그 당시에도 또 소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다시 소금물 요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두세 달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 또 잊어먹고 소금물 이제 내팽개치고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두달 전쯤에요. 너무 혈압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평상시에도 뒷골이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자발적으로 혈압약 좀 여기 처방 좀 해주십시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혈압약을 샀어요. 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혈압약을. 혈압약을 샀는데 그러니까 혈압약을 제가 혈압약 복용을 한 보름쯤 했을 텐데요. 한 보름쯤 하고 나니까 물론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우선은 그 남자 성기 있잖아요. 성기 부분에 불알 부분에 굉장히 기분 나쁜 어떤 땀 같은 것이면서도 약간 미끈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뭐찐 같은 게 그런 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쪽으로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그게 기분이 나쁘고 실제적으로 성기가 이렇게 서질 않는 거예요. 아침이면은 그런 거에.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고,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잊어먹었던 그 소금요법을 다시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금요법을 다시 시작한 지가 약한 달이 좀 넘은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금물을 먹고, 제가 이제 체크를 안 해봤지만 대충 느낌으로 알거든요. 160 정도 올라갈 때는, 160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벌써 뒷골이 당겨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 번도 그 느낌이 없는 것에 봐서는 한140 정도로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요. 제가 조금 저기 소금물만 먹었고, 지금 여기 그 약을 먹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원래는 이 강의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저 상태를 완벽하게 이게 소금물을 완벽하게 제 나름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아니, 검증한 상태로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뭐 알지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검증도 실제로 안 해보고 방송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몸으로 다 검증을 해보고 올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건강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결국 그걸 못 올렸는데, 이제는 아주 이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 실험은 제가 여러 차례,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다 중단하고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너무 많은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저 확신만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논리적으로, 현대인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박유규라는 이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교보문고에 가서 그 대학생들이 의대생들이 배우는 생리학 책을 사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생리학 책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간단간단하게 써져 갖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여기 박의규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 선생님한테 제가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할까 그래요. 하는 이야기는 박의규 선생님의 그 강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절도를 한다든지 뭐그 갑자기 뭐 어떻게 되면 몸이 아주 갑자기 그 기운을 잃게 되면 병원에 가죠.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주사 맞는 걸 보통 링겔이라고 하는데 사실 링겔이 아니고 링겔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화물질이라든지 뭐 영양제가 섞여 있는 걸 말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맞는 게 생리식염수랍니다. 그게 0.9% 생리식염수를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경우에는 그렇게 갑자기 기운이 떨어졌을 때요 생리식염수를 맞으면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힘이 나요. 사람들이 금방 힘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거를 주사를 맞는 건데요. 주사를 맞는 건데 그냥 우리가 먹으면 되지 않나요? 똑같은 거니까 먹는 거나 조금 시간이 먹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흡수되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지금 혈액 속에 혈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혈액이란 건 혈구가 45%고 자, 혈장이 55%인데 혈구는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고요. 그 다음 혈장이 55%인데 요게 혈장이 대부분 물로 되어 있죠. 요게 0.9% 식염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혈장. 그래서 우리가 혈장을 보충해 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가 WTO인가요? 그런 데서 발표하는 내용보다는요, 그런 데서 발표한 내용보다는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생들 교재로 이렇게 배우는 내용, 대학생들이, 의대생들이 교재로 배우는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교재에서 대학생들이 배우는,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재 내용에가 하루 보통 성인의 염분의 배출량이 무려 10.5g이랍니다. 그런데 뭐 WTO라든지 이런 데서 하루 권장 소금량이 5g, 뭐 7g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돼 있다는 거죠, 지금. 하루로 배출되는 양이 10g 정도이고, 자, 대변이나 땀에 의해서 배출된 게 0.5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대변이 굉장히 묽은 사람이나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 양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그러니까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딜까요? 뇌에서 사용해요, 뇌.
뇌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소금은 어떨 때 필요하냐? 가장 우리 인체에서 가장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여기 뭐야 신경 전달물질이거든요, 소금이.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칼륨 이온과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신경 전달, 요게 이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뇌에서 신경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그래서 필수적인 겁니다, 나트륨이. 그런데 이게 이제 소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변으로 해서 많이 나가요. 그런데 여기 이제 특히나 커피라든지 녹차, 탄산음료, 나트륨 이런 것들이 커피, 녹차,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트륨을 배출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요. 나트륨 배출을 촉진을 시키는데 의대생들이라든지 건조한 피부들 있잖아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이런. 그러니까 피부가 매우 안 좋은 여성들은 이제 물 부족이랍니다.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소금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소금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금을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짜게 먹는 게 아니라 소금 물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소금 물을 만들어 갖고 먹어라. 그게 물과 소금을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답니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로 소금의 배출이 어디로 되냐면 오줌을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오줌을 만드는 곳이 뭐냐면 신장입니다, 신장.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신장에서는 오줌을 배출하기 때문에 오줌을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오줌 배출을 억제하고 특히 소금을 억제해야 해요. 소금이 나가는 걸 억제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두 가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뇨 호르몬. 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고, 요거를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바소라는 거는 혈관이라는 뜻이고, 프레신은 압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수축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는 거죠.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아주 작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신장이랍니다. 신장. 신장의 사구체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모세혈관이 모여 있는데 그 모세혈관을 수축시킴으로 해가지고 더 수축시킴으로 해가지고 혈관을 수축시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 배출 억제를 하는 거죠. 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이 너무 부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관 수축이 일어나니까 혈압이 상승하는데 혈압이 상승되는 거죠. 소금 부족 때문에 혈압이 상승되는 거예요, 지금요. 혈압이 상승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는 RAAG라는 게 있답니다. RAAG. 요거는 레닌이라는 호르몬하고 A는 알지오텐신
이거는 알고스테레오. 알고스테레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요 알지오텐진이라는 게 안지오텐진이네요. 안지오텐진. 안지오텐신인데, 요 안지오란 말은 혈관이란 뜻이고, 요거는 긴장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혈관을 수축시킨단 말이에요. 혈관 수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공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소공을 배출하지 않으려고, 소공을 몸 밖으로 빼내지 않기 위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혈압 상승 원인은 소금 부족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혈압 상승 원인이 소금 부족 때문에 생기는데, 그러면서 여기 소금 부족이 생기면은 혈압이 상승되니까 자동적으로 여기 심장에, 여기 혈관이 수축되니까 심장의 박출량이 증가하는 거죠. 박출량 증가, 심장 박출량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현상, 그래서 그 소금을 억제하고 이렇게 강화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소금물을 많이 주면은, 소금 플러스 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요 항이뇨 호르몬이라든지 RAAA계의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질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지 않게 되는,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소금과 충분한 물이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충분한 소금과 물을 먹게 되면은 요게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네가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러는 거야. 피드백이라고, 네가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런답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계속 먹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혈압 상승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저도 사실은 이게 두렵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두려웠죠. 일반 사람들이 TV라든지 이렇게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소금이 몸에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돼서 소금물을 먹는다는 게,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쟤도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을까 봐서 제가 임상 실험을 계속 한 거예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의사들의 말로 의해서는, 의사들은 그 물을 많이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혈액의 양이 증가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혈액의 양이 증가되는데, 혈관은 동일한 두께에서 혈관이 혈액의 양이 증가되면은 프레스가 압력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더 높아진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소금물을 많이 먹게 되면 아까 혈장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 속에. 그러면은 피 속에 혈장 양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의 혈액 양이 늘어나요. 사실은 약간 혈액 양이 약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혈액 양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혈관이 확장이 안 되면은, 근데 혈관은 확장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요해해요.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성운물을 투여를 하면 오히려 혈압이 갑자기 상승을 해요. 처음 혈압 여기 소금물을 드신 분들은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은 뭐 2, 3일 동안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한달 이상 가는 이렇게 혈압이 상승이 한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딱한달 지나고 나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혈관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혈관이 한번 확장이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피 자체가 굉장히 묽어지는 거예요. 피 자체가 묽어지니까 그만큼 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피 자체가 묽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피 자체가 약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묽어지는 게. 그런데다가, 아까 혈관이 늘어나게 돼요. 혈관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혈관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은 혈압상승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늘어나고 나면 혈압이 뚝 떨어지게 돼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혈압약이라는 게 뭐냐면 혈압약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바소프레신이라는 요 항이뇨 호르몬하고 AAA RAA 요게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기 호르몬들을 요게 둘다그 혈압을 상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들을 제거를 한답니다. 제거. 그러니까 혈압약이 이 호르몬을 제거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혈관 수축을 막기 때문에 혈압 상승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전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나트륨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석은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거를 제거를 해갖고는 다른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라든지 이런 병, 통풍이라든지, 통풍, 당뇨 이런 것도 모두가 뭐에 관련돼 있냐면은 사실 신장과 관련돼 있거든요. 신장과 관련돼 있는데 요 신장을 활동하려면 신장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은 신장의 그 사구체라고 하는 거기가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다 그러는데 그 혈관을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소금을 적당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이거 신장이 하는 기능이거든요. 이 신장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니까 통풍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모든 게다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여성들 피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이런 그 소금과 물을 충분히 먹어주면 피부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우리 혹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도 소금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아까 우리 정보를 전달하는데 무지무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소금과 그러니까 아까 칼륨과 나트륨 이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사이에서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도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소금 속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칼륨은 우리 과일 속에 대부분은 과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과 이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칼륨 양은 충분한 데 비해서 소금 부족 때문에 모든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건강을 지금 되찾고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